캠핑 오니까 좋다. 공기도 좋고 경치도 죽이네. 크크크. 그러게 크크크 오길 잘했다. 야 캠핑하면 바비큐지. 고기 구워 먹자. 고기. 배고파. 알았어. 기다려봐. 내가 기가 막히게 구워줄게. 크크. 잠깐!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안 돼! 그리고 뜨거운 열기 근처에 부탄캔을 두는 것도 위험하다고! 잠깐! 이거 부탄가스가 왜 이렇게 더러워? 이거 얼마나 된 거야? 5년! 야, 권장 사용기간 지났잖아! 이거 버리고 새 거 가져와! 그냥 쓰면 안 돼! 새 거 쓰기 아까운데! 시끄러! 위험하다고! 그건 그렇고 비켜봐. 고기 타잖아. 고기를 그렇게 구우면 안 되지. 와, 텐트 아늑하고 좋다. 그러게,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한데 밖에서 애들 고기 구울 동안 한숨 붙일까. 크크. 내가 딱 그 말하려고 했는데 크크크. 근데 좀 춥지 않냐? 그럴 줄 알고 가스난로 틀어놨지. 크크. 금방 따뜻해져. 잠깐! 미쳤어!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위험한 거 몰라. 환기도 안 되게 문까지 닫고 말이야. 너넨 안 되겠다. 너네도 나와서 밥하는 거 도와. 너 때문에 못 쉬게 됐잖아, 유유. 네가 춥다고 했잖아. 시끄럽고 빨리 안 나와. 강제로 나올래. 와, 집 진짜 오랜만이다. 1년 동안 비웠더니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.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는데. 아, 그 전에 보일러 좀 틀어야겠다. 추워서 못 살겠네. 잠깐! 오랜만에 보일러를 틀 때는 연통이 빠지지는 않았는지, 어디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 후에 틀어야 한다고. 그리고 연일회 전문가의 점검은 필수야. 알았으면 빨리 확인하고 틀자. 얼어 죽겠다. 에이, 진눈깨비 와서 겉옷이랑 신발 다 젖었네. 찝찝하겠다, 크크. 일단 벗어서 난로 앞에다 말리는 게 어때? 오, 그거 좋은 생각인 듯, 크크. 잠깐! 온 열기 쓸 때는 겉옷이나 종이를 가까이 두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! 그리고 이 난로 어디 거냐? 웬 이상한 외국어가 써져 있어? 아, 그거. 외국 사이트에서 단돈 3만 원에 직구했다. 가성비 죽이지 않냐, 크크크. 가성비고 나발이고! 이런 인증 받지 않은 가스용품은 위험하다고! 이건 압수! 아 뭐야, 이런 게 어딨어. 내 거야, 돌려줘. 시끄러! 안전한 걸로 하나 사줄 테니까 조용히 해. 알았어. 자 여러분 보셨죠? 겨울철 가스 안전! 조금만 꼼꼼하게 살피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겨울철 가스 안전 아자아자 화이팅! 우와, 내가 다 창피하다. 뭐라고? 이리와, 너도 같이 하게 해줄게.